지난달 경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% 올랐습니다. 2021년 4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세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나온 건데요.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과일과 채소를 파는 진열대에서 주부들의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치솟은 가격 탓에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. 과일 같은 건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뭐 행사 상품 같은 거 나올 때 주로 구매하기도 하고 있어요. 광복절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지만 고물가의 마트를 찾는 사람들도 줄었습니다. 식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식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인건비 부담도 커져 1인당 만 원으로도 점심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. 때문에 편의점과 도시락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. 직장 동료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냥 가성비 식당을 찾거나 편의점이나 좀 싸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%. 2021년 4월 2.5%를 기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세입니다. 하지만 지난해 석유류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기저효과 영향이 컸을 뿐 대부분 품목들이 5% 이상 올랐습니다. 여기에 외식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5.4%가 뛰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4.5%가 올랐습니다.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올해 5% 정도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처럼 2년 넘게 누적된 고물가 영향 탓에 상승률 둔화를 체감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.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많이 올랐죠. 그러세요? 부담스럽죠. 부담스럽지만 사가지고 두 개 살 하나 사고 이렇게 합니다. 최근 다시 석유류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3%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